뿅을 딱 선, 승기를 딱 잡아야 돼. 선, 선을 잡아야겠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거를 20kg를 들고 20kg이랑 200이랑은 너무 크다, 진짜. 근데 뭐 수영은 뭐 다이버 오케이 네, 아니겠습니까? 수영은 무조건 이건 무조건 우리가 따가자. 쫄깃쫄깃해집니다. 스위밍은 할 때가 왔고 여기서 바람은 받아가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이거 떼야 돼. 이렇게 떼야 돼. 알지? 해상 미션은 무조건 이길 겁니다. 해상 미션은 정말 지면은 진짜 이 마크를 이렇게 떼야 되는. 승관이가 왼쪽? 예, 왼쪽 선수 형님이 오른쪽 선수. 시작점이 바다 가운데야. 바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두 개를 또 들고 간다고? 두 개가 있고 두 개는 직접 가지고 갑니다. 진짜?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팀 서바이벌 선출부대 유니티와 아 유니티 화이팅! 아! SSU 아, 아! 지금부터 광철부대 작전명 이사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네핏은 우리 거다. 수영은 뭐 자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먼저 탑승을 해서 간격을 벌려놓자. 수영이 먼저 이제 첫 단추고 수영에서 지는 거는 그냥 나가 죽으면 된다. 긴장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일단 수영이라는 면에서 SSU 분들이 워낙에 실력들이 좋으셔가지고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디티는 되게 꽂았어요. SSU는 들고 하고 자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아, 차이가 크네. 차이 자,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결승전 시작됐습니다! 가자! 자,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결승전 시작됐습니다! 가자! SSU와 UDT 작전명 이사부! 자, 유리한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도착해야 됩니다. 수영 영법이 틀려. 와 저게 돼? 야 패드를 들고 자유형이 되네. 자 저기 지금 아이베스 보이죠? 아직 초반입니다. 파도가 엄청나요 지금. 뒤를 수시로 돌아보면서 체크를 좀 했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거리 차이가 나지 않아서 페달링 훈련에 있어서는 유디티 분들이 좀 더 많은 숙련 시간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수영에서 걸리지 못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수영하면서도. 와 진짜 빠르다. 와 또 한 손으로 옆으로 했다. 와. 가진 상태에서도 그 네 명 중에서 제일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확실히 저 형님 좀 괴물이구나.
진짜 괴물이다 진짜. 보면서 확인까지 여유가 있어. 대형까지. 한 손으로 접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접영을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접영을 한 손으로. 야 여기서 거리를 말한 대로 확실하게 벌렸어요 지금 물에서. 지금 SSU 네 명이 UDT 네 명을 다 앞서고 있어요. 황충원은 먼저 타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자, 황충원 앞으로 1등. 진짜 압도적 1위다. 네. 초조한 마음이 엄청 들었죠.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육준서가 따라갑니다. 패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1, 2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와. 그래서 패드를 또 맡겼나 보다. 수영을 제일 잘하는. 그러니까 일단 SSU는 패드 4개 다 확보됐어요. 다 도착. 처음으로 UDT에서 정종현이 도착. 와 이거 야 이거 이러면 쉽지 않은데. 야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자 정종현 탑승. 자, 아직 세 사람이 더 타야 돼요. 육준서. 빨리, 빨리, 빨리. 지금 힘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자, 김범석 타야 되고, 김상욱 타야 되고. 와. SSU가 격차를 점점 벌이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UDT 분들 한참 뒤에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다행이다. 야, 지금 아 출발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최대한 무리하고 빨리 들어가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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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U가 먼저 출발을 하고 꽤나 많은 거리를 갔을 때 이제 저희도 급하게 출발을 했죠.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진 상태여서 걱정도 됐었고 난감했어요.